안녕하세요, 영둥이 씨. 반갑습니다. 아, 까먹고 있었어.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? 이곳이 제 방입니다. 나름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고요. 여기가 진짜 꾸며지기 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네모난 방이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썼습니다. 이런 거. 이런 거. 이제 팬분이 선물해준 꽃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. 책상 안 치웠는데. 이건 이제 저의 작업실, 작업 공간, 방송, 음악, 유튜브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요. 굉장히 작업실과 이 침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. 밥 드셨나요? 아니요, 안 먹었어요. 제가 또 어제 술을 마셔가지고. 아, 왜냐면은 술이랑 한약이랑 먹으면은 술뭘 시켜 먹을까요? 가서 먹을까요? 아니면 뭘 해드릴까요? 해주실 수 있나요? 아니, 해드릴 건 없어요, 근데. 그럼 왜 물어보세요? 일단 선택지를 넓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이니까. 김밥 천국 이런 거에 시킬까 그냥? 김부전국 배달팁이 4,000원이야? 그럼 진짜 좀. 그건 좀 급, 좀 그렇지 않아, 그지? 냉면 돈가스? 왕만두 물냉면 추가하고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. 깜짝이야. 똥을 우렁차게 싸시네요. 모닝똥 필수고요. 정훈이 형 노래 나오네. 정훈이 형 노래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우주로 가고 싶었지. 하루에 똥을 한 두세 번씩 꼭 싸고 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요즘에 한약을 또 챙겨 먹고 있어요. 지금 밥 먹고 먹어야 되는 한약인데, 제가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유튜브에 자주 말하기도 했었는데 위험을 앓고 있습니다. 위염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해서 앓고 있어가지고 아무리 병원에 가도 낫지를 않아요. 네, 남들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술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술을 한달 동안 끊었던 적도 있고 한 달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저한테 굉장히 긴 시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한해 동안 술 끊고 약만 먹고 식단도 다 하고 했는데도 안 낫더라고요. 좀 심하게 병을 앓았었었는데 이번에 병원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나으니까 한약을 도전했습니다. 한약 먹은 지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괜찮아졌어요. 진짜로. 완전 단순히 제 의견이고요.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한약을 먹고 나은 게 아니라 20만 원을 내니까 이게 20만 원 냈으면 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이 최고,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이 최고예요. 네. 감사합니다. 일단은 냉면이랑 돈가스 하나씩 큰 걸로 시켰어요. 그냥 돈가스 냉면, 돈가스 냉면 1인분씩 해도 되는데 그것보다 저희는 좀 나눠 먹는 문화로 가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너무 헤비할까봐. 그래서 그냥 돈가스 큰거 하나 시켰는데 돈가스 개 많아요 지금. 두 장 있습니다, 2장. 그리고 귀여운 스폰지밥까지. 핸드폰에서 굉장히 귀여워하고 있습니다. 저기 스폰지밥 집 있잖아요. 가습기. 스폰지밥 케이스. 징징이. 그리고 확실히 이 불을 키면은 그 분위기가 확 죽거든요. 확실히 좀 어둡게 있어야 이 디테일한 게안 보이기 때문에. 불 한번 켜봐도 되나요? 불 켜고 한번 여기 싹 둘러봐 주세요. 불 켜고. 불 켜고. 아, 진짜 감성 확 죽네, 진짜. 조금 다르긴 하죠. 불을 끄면? 불 끄면은 갑자기 여기 감성 인스타 감성 카페
인스타 감성 카페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남성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무조건 지금 어두워야 돼요. 그러면은 바로 소스 소스. 아, 또 치고 계세요? 장 활동이 활발하시네요. 근데 제가 진짜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 또 바로 똥 쌉니다. 그래서 진짜 하루에 한 두세 번 씩은 꼭 싸는 것 같아요. 이게 사람들이 그러는데 살 안 찌는 체질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제 똥을 많이 싸고 있는 이 장 활동 덕분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음식을 먹으면은 다 나와요. 똥으로. 바로. 네, 그러니까 먹은 게 나온 건 아니겠지만 이제 밀려서 나오는데 음식물의 영양분을 다 흡수하지 않고 다 똥으로 나가버리는 게 아닌가. 저는 하루 세 끼 다 챙겨 먹고 많이 먹을 때도 한 2인분씩도 먹고 하는데 살이 아예 안 찝니다. 그래가지고 한때 지금은 뭐 좋기는 한데 한때 이제 살찌고 싶었을 때는 좀 억울하기도 했어요. 저 좀 씻어도 될까요? 아, 네, 씻으세요. 제 씻고 오면 이거 다 치워져 있는 그런 예쁜 그림인 거죠? 아, 네네네. 네? 씻겠습니다. 네.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? 안 되죠. 이거 치우고 계셔야죠. 왜 안 쳤어요? 아, 이거요? 같이 치워야죠. 전 찍을게요. 아, 제가 찍을게요, 그러면. 아니, 영덕이님이 주인공이신데. 아, 나 이거 진짜 이거 치우는 게 진짜 제일 귀찮아. 진짜로. 어? 영덕이님, 이 조명은 뭔가요? 어디서 나왔어요? 아, 조명도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조명도 당근마켓으로 구매를 했고, 제가 생각하기에는 뒤에 신문지, 이게 진짜 간지나다 생각하거든요. 네, 이거 완전 힙한데요? 말투 진짜 빼고 싶은데요? 이 화장대도 어제 왔어요. 원래 여기에 그냥 쿠팡 박스 올려가지고 화장품 이렇게 했었었는데 이게 훨씬 감성이 좋더라고요. 아, 그러면은 이렇게 된 김에 저희 집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요? 네, 집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. 네, 집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말투 진짜 필요한데요.